자, 대박 주식 시리즈 113탄입니다. 113탄. 자, 이 종목도요, 1000%의 수익이 가능하지만, 맥시멈 800%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세계 이제 대공황이 올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최하 800%에서 많게는 1000%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의 추천가는 1000만 원으로 잡혀져 있고요.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현금 주고 이 종목을 사시면 되는데, 자, 돈이 없으신 분들은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설명하기 이전에 재무 구조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년 연속 영업 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튼튼하다, 풍부하다는 이야기죠. 이제 세계 금융 위기가 오면 사내 현금 흐름이 충분하지 않는 기업은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2만 원입니다. 2만 원. 자, 이 고점에서 2만 원에서 지금 주가가 지금 연일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죠. 급락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저희 카페에는 이 종목을 이미 900% 수익을 냈었던 종목입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 있죠. 자, 이 종목 저희 카페에서 추천을 드렸고, 이 종목은 이미 900% 가까이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고, 요 구간에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이상 앞으로 5년, 6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라고 시황 분석을 내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지금 일봉을 보시면 연일 이렇게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잖아요. 자, 급락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 종목은 5, 6년 쳐다보지 마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자, 2만 원 가까이 잠재자산이 된 종목이 지금 이번에 4천 원까지 빠졌거든요. 4,500원까지 빠졌는데, 4,500원 빠졌으니까 약네 토막 난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작전 세력들이 주가를 쭉 빼면서 앉아가지고 개미들이 갑자기 끼게 되는 거죠. 끼니까 앉아가지고, 아이쿠, 이거 잘못하면 이거 작전 실패하겠구나. 그래서, 자산 운용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작전 세력은 자산 운용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잠재자산 2만 원짜리가 4,500원으로 빠져서 내 잠재자산 대비 네 토막이 나니까 주가가 이렇게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 종목이 직전 정고점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하느냐, 때려죽어도 이 종목은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왜? 이미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말씀드렸죠. 900% 수익을 내고 작전 세력들이 다시 이제 작전을 해먹기 위해서 이 주가를 원점으로 돌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워낙 급락을 많이 하니까 단기 매수자가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온 거죠.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 네 토막이 나니까 그냥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금액을 절대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이 종목 지금 현재가가 얼마냐? 8,000원입니다. 자, 8,000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드립니다. 자, 대공황이 지금 당장은 안 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지금 먹고 팔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랬다가 이 종목이 이제 4,5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2,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은 먹고 빠지고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대공황이 안 온다라고 해도요, 이 종목은 절대 이 구간을 절대 못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서 다시 주가가 빠지게 될 것이다. 대공황이 아니어도 빠집니다. 이 종목은. 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 종목은 1000% 꼭지 목표가를 쳤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왜 하락하는가, 그 상승하는가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잠재자산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종목이 손절을 쳐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궁금하신 분은요,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여기에서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읽어보시고요. 잠재자산 정보를 알아내는데 몇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손절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이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금융 이론을 만들어 놓고 2012년도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세상에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고 창시한 사람이 바로 붉은 태양 저입니다.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기 이전에 자,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 매달 4월 18일 날 6%의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이 18일이기 때문에 배당 공시가 이미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구간에, 이런 급락장에 잠재자산 대비 네 토막, 다섯 토막 나는 이런 종목이 낙폭 과대주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매수한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그런 미친 짓거리는 하지 마라 라고 제가 111탄째 매일 입이닳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니까 뭐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 동참하신 사람들은 다 미친 짓거리 한 거죠. 자, 국민주 삼성전자의 배신이 왔다 라고 이제 포스트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결국 언론에 속고 여론에 속고 여기서 눈탱이 당하고 저기서 눈탱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가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이 엄청난 수익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 수익률, 자, 이거 2016년도 6월, 2018년도 6월, 자, 자그마치 제가 240개 종목을 추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 이거는 똑같은 기간에 제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돈 버는 비결을 배워서 이 엄청난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이 왔다라고 말씀드리죠. 네이버에서 메인 카페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는 여기에서만 추천합니다. 이제 제2의 IMF를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된다. 세계 금융위기는 이미 시작이 됐다. 라고 말씀드린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요 날입니다. 이 포스트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 포스트를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최고 고점에서 대한민국의 어느 유명한 사람을 다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에서 시황 분석을 내리고 초급락이 올 거다라고 예측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이 자료를 보십시오. 자그마치 이한 페이지가 포스트가 50개인데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 그리고 전업 투자를 하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지난 수익률, 자그마치 1000개의 포스트. 이한 페이지가 지금 포스트가 50개인데요. 자, 50개인데 자그마치 1000개가 넘습니다. 자, 지금 10페이지면 500개잖아요. 이 다음 누르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다 보시면은요. 저랑 인연을 맺으면 여러분들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하시고요. 자, 제가 몇 개의 자료만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00%, 240%, 150%, 140%, 110%, 자, 102%, 71%, 29%. 자, 이 수익률 보십시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110탄, 지금 110 3탄까지 왔죠. 113탄. 돈 많으신 분들은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113, 앞으로 이제 한 200개 나올 텐데, 200개를 다 싸그리 사십시오. 그러면 최하 다 1000%짜리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113탄은 맥시멈 800% 이상 올라가게 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추천가 1000만 원입니다. 자, 돈이 없는 분은 맨 마지막에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는데요. 맨 마지막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님입니다. 저희 카페 바람님 338, 129. 자, 이 수익률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전업 투자 수익률입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은 싹쓸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복권 당첨받는 거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지금 113탄인데, 앞으로 한 120, 한 200탄까지는 나올 겁니다. 200탄이 넘을 수도 있는데. 자, 그 종목을 돈이 많이 있으신 분은요, 그냥 다 싹쓸이 하십시오. 한 종목도 남기지 말고 싹쓸이 하시면 전부 다다 1000%짜리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100% 오르고, 500% 오르고, 1000% 오르고, 더 빨리 오르는 확률은요, 많은 종목을 사놓으면 어떤 종목은 30% 오를 때 어느 종목은 200% 올라갑니다. 자, 많이 올라오는 종목 먼저 팔아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번 돈으로 이제 덜 오른 종목 더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왼쪽에 저희 카페 회원님 수익률처럼 엄청난 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2의 국민 IMF 외환위기가 왔다.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제 종합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는데요. 여러분들은 보유 주식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이제 금융위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떼돈 버는 비결, 결국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자, 알아야지 돈 법니다. 자, 이런 지식을 배워서 평생 전업 투자하시면서 떼돈을 벌고 싶다. 자,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자,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들 몰상식해서 전화 안 받습니다. 자, 일단 문자로 의뢰를 하시고요. 일체 전화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문자로 먼저 연락 주시고, 제가 저랑 인연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전화 주십사라고 문자를 남기게 됩니다. 자, 돈 많으신 분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싹쓸이 할수 있는 방법, 여기 카페 회비 안내 말씀드리고요. 저희 카페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기본이 다 1000%이기 때문에, 회비가 조금 자산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자, 1억 투자해가지고 20억, 10억을 벌어들이는데, 추천가가 1000만 원이 비싼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대신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매달 6%의 배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 카페에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자세히 안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으니까, 자, 이거 보시고서 국민기업 관성을 열심히 홍보를 해 주시는 분들한테 무료 추천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받으시면서 또 6%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기회가 4월 30일까지 할인 이벤트, 특별 이벤트 하는 날짜가 이제 4월 30일, 이제 약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천받으실 분은 무료 추천받고 배당까지 받으실 분은요, 이제 기간이 10일밖에 안 남았다.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요, 이 기회는 없어집니다. 자, 앞서 드렸던 것대로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는 돈이 없는데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저랑 인연을 맺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성이 제 마음을 움직일 때에 열심히 포스트를 써주고, 그렇게 해서 저랑 인연이 되시는 분은 제가 무료 추천주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정성을 드리기 싫다 그러면은 그냥 돈 주고 사시면 돼요. 근데 나는 돈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정성을, 이 국민의 감성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셔야 됩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자, 저는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비싸게 받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자, 돈이 많으신 분은요, 나는 글쓰기 싫다, 시간도 없다 그러신 분은 그냥 현금 주고 사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